안녕하세요, 짱구입니다.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. 한 달이 지났어요, 벌써. 이게 어제 첫 출근을 했고, 지금 집에 손님이 와 계신데,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. 제가 집을 내놓으려고요.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, 이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. 그래서 뭐, 집 안팎으로 다 사진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, 조금 좀 어수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집을 팔고 갈지 렌트를 주고 갈지 좀 나름 고민을 했어요. 그랬는데 결국에는 팔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마켓에다가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, 이사 가는 시점은 아무래도 1월이나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제 진행 상황을 보면은 라스베가스로 이사하는 거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그 트래블 컴퍼니 같은 경우는, 트래블 노스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. 휴가 중에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완벽하게 휴가를 즐기고 싶어서 그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제에서야 제가 트래블 컴퍼니에다가 연락을 했는데, 한 곳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가 봐요.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, 어제 오늘 연락 온 곳이 한 10군데 훌쩍 넘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전화도 받고 연락도 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무하면서 이러면은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맞는 곳 하나 정해서 가면 될 것 같고,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마다 그 면허증이 다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주가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주가 있는데, 네바다 주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네바다 주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해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엔돌스를 해야지 되는데, 그거는 컴퍼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엔돌스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. 몇 주 걸리잖아요. 그래서 좀 1월에 가던 2월에 가던 일을 시작하던 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. 어제 출근을 했거든요.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누군가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, 이미 제가 라스베가스에 집을 샀다, 뭐 병원을 그만두었다, 뭐 텍사스에도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, 아니 아직 진행도 안 된 일이 이렇게 막 너도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출근을 했는데 회복실 간호사 4명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말이, 너 그만뒀다며, 언제 이사가, 왜 그만둬.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, 야 소문이 참 이렇게, 물론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겠죠 언젠가는. 그런데 아직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집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미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참 놀랍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, 이게 비밀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, 비밀이라고 하면 야 이거 큰 문제겠구나.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? 라면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느꼈고요. 이 뒤의 시간들은 제가 트래블 컴퍼니랑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컴퍼니가 가장 저에게 좋을지 선택을 해서 그분들과 이제 앞으로 트래블러스로서 일을 해야 될 것들 준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게요. 건강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알기!